인도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달 만에 약 4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인도 출신의 구글 CEO도 여기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이 heartbreaking,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the worst is yet to come,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가 지나고 나서 인도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었는데요. 구글은 인도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의료용품도 많이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님과 앵커님, 인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인도의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글로벌 증시에도 약간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많이 나올 때 30만 나왔는데 그걸 넘어서 40만을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줄었어요. 9천 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데 이 진짜로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가 뭐 맞는 것처럼 쿰부멜라 축제하고 홀리 축제에 나가면서 그때 또 선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은 이것은 국민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을 참고 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면 이 지경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글로벌 이 경제가 굉장히 불균형이에요. 네네. 한쪽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주는 모양의 한 축이 인도인데 그 축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돌아와서 전체 글로벌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1억 5천만 명 지금 인도에서도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요. 사실 지금 2%대의 접종률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백신 부족인데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백신 부족이 뭐 국제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코백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지원하는 외에는 이제 딱히 해줄 수는 없고요. 강력한 방역, 국민들이 괴로워할 정도의 방역이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거라고 인도 정부는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도 상황까지 고문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네. 자, 스페이스X가 지난해 11월 발사했던 크루드래곤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만 앞바다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영상으로 찍어서 트윗에 올렸는데요. 관련 트위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약 14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트윗입니다. 스플래시다운, 우주선 같은 것이 물 위에 착륙할 때 스플래시다운이라고 하죠. 드래곤의 스플래시다운이 확인됐습니다. Welcome back to Earth, 지구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라면서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유인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로 다시 돌아온 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에 맡기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일론 머스크가 또 네. 자랑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잘 돌아왔다. 스페이스X에 대한 앞으로의 뭐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우주 산업은요. 진짜 바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에서 6G로 넘어가잖아요. 6G는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통신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딱 승기를 잡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 부분도 테슬라가 잘 나가겠지만 스페이스X, 6G의 진짜 구성원으로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점수 아주 푸짐히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근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